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기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오늘 유출된 문건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건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도청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우리 측을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을 했는데 악의는 없었다는 건지 도청 자체가 없었다는 건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또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조인지 어디까지가 조작됐다는 건지 묻자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재차 물었지만 김 차장은 아예 관련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미국 쪽에선 문건과 관련한 추가 설명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오스틴 국방장관은 유출된 문건이 미국 시간으로 2월 28일과 3월 1일자 국방부 보고서라고 확인했습니다. That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d turn over every rock until we find the source of this and the extent of it. 도청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건에는 이문희 전 비서관이 3월 1일에 김성한 전 안보실장에게 탄약의 최종 사용자와 관련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14시간이었던 미국과의 시차를 감안할 때 거의 실시간으로 관련 대화를 미국 정보 당국이 확보했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은 동맹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며 어떤 대화인지는 상대 국가가 얘기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만난 김태효 1차장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은 별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